제가 비타민C 세럼이 정말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는지 집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예요. 제가 요즘처럼 미세먼지도 심하고 자외선이 심할 때 꼭 바르는 화장품이 있어요. 바로 비타민C 세럼이에요. 제가 미세먼지 영상 3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구독자분들이 제가 쓰는 비타민C 앰플이 뭔지 많이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비타민C가 피부에 좋은 이유, 비타민C 앰플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집에서 테스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비타민C 세럼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비타민C 앰플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 결도 좋아지고 미백 효과도 있고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바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산화란 무엇일까요? 바로 노화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 기미 잡티가 생기고 주름도 심해지는데 그 이유가 산화가 되기 때문이고요.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항산화라고 불려요. 쉽게 비유해드리면 사과와 바나나를 밖에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듯이 피부도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가 돼요. 그런데 비타민C 앰플을 바르면 이렇게 피부가 산화가 돼서 노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집에 비타민C 세럼이나 앰플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제가 비타민C 세럼이 정말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는지 집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바나나 같은 과일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아시죠? 이런 것을 갈변 현상이라고 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테스트는 쓰고 계시는 비타민C 세럼이 이러한 갈변 현상을 막아주는지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한쪽 면에는 물을 바르고 다른 쪽 면에는 비타민C 앰플을 발라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세요. 제가 시중에 파는 유명한 비타민C 앰플이나 세럼을 가져왔어요. 사과의 한쪽 면에만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저는 비타민C 앰플의 용기만 보고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후기가 좋고 가격이 저렴해도 투명한 용기로 되어 있거나 반지형으로 된 비타민 세럼이나 비타민 크림은 사지 않아요. 그 이유는 투명하고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비타민C가 담겨 있으면 효과가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 가지 비타민C 성분 중에 가장 피부 흡수도가 높고 효과가 좋은 아스코르빅 액시드 성분은 빛과 공기에 매우 취약한 불안정한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용기에 아스코르빅 액시드가 담겨 있으면 빛이 통과돼서 파괴될 위험이 매우 높죠.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이 중요해요. 비타민C의 농도가 높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삐 아니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 농도가 15%에서 20%까지는 흡수도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흡수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는 비타민C 농도는 15에서 20%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 외에 다른 항산화 기능을 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게 좋아요. 항산화 기능을 하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페룰릭 액시드 등도 모두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비타민 E와 페룰릭 액시드는 비타민C와 함께 썼을 때 비타민C를 안정화시키고 서로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단독으로 있는 화장품보다는 비타민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페룰릭 액시드 등이 같이 들어간 비타민 앰플이 훨씬 효과가 좋겠죠. 10대 환자분 중에 비타민C 앰플을 발랐는데 피부가 밝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10대인데 벌써 항산화 화장품을 바르다니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돼서 어떤 제품을 바르시냐고 여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비타민C 성분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탄제린 추출물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렌지나 귤, 레몬 같은 시트러스계 과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일의 추출물에 있는 비타민C는 매우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되거나 빛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될 수 있는 거죠. 오렌지 즙을 내서 얼굴에 바르는 것과 순수 비타민C 성분인 아스코르빅 액시드 성분을 피부에 바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순수 비타민C 성분인 아스코르빅 액시드를 피부에 바르는 게 더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정말 효과가 있는 비타민C 세럼을 사실 거면 탄제린 추출물이 아니라 아스코르빅 액시드 성분이 들어있거나 이것을 좀 더 안정화시킨 물질인 소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나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등이 성분으로 들어있는 비타민C 화장품을 사시는 게 더 현명하세요.
마지막으로 pH가 중요해요. 요즘 약산성 화장품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클렌저나 수분크림은 약산성이 좋아요. 하지만 비타민C 화장품은 강산성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pH가 3.5에서 4 이하인 강산성이 되어야지만 비타민C가 피부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다섯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비타민C 세럼이 과연 존재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비타민C 화장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중에 비타민C 세럼을 피부에 바르시면 따가우신 적 있으시죠? 그건 그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약산성이 아니라 강산성인 제품을 바르면 저처럼 피부 장벽이 약한 민감성 피부에서는 따가우실 수밖에 없어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비타민C 앰플은 제가 발라봤더니 따갑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그 제품의 산도가 pH 3.5에서 4 정도의 간산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르기는 좋지만 사실 비타민C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따가워도 꼭 참고 비타민C 세럼을 바르셔야 될까요? 사실 따가우면 잘 안 바르게 되시잖아요. 저처럼 미세먼지 심할 때마다 피부 트러블 생기고 습진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런 부위에 비타민C 세럼을 바르면 정말 따가워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피부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비타민C 세럼이 정말 피부에 중요하다는 거 알고부터는 바르는 방법을 연구해봤어요.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습진이 생긴 부위는 피해서 발라주세요. 그런 부위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C 세럼을 바르면 정말 따가워요. 사실 비타민C 세럼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너무 따가우시면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비타민C 세럼을 바른 직후에 수분크림을 덧바르거나 아니면 비타민C 세럼과 수분크림을 섞어서 바릅니다. 사실 이렇게 바르면 아까 강산성인 비타민C 세럼의 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 세럼의 효과는 더 약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바르시다가 점점 적응이 되고 나시면 그 다음에 비타민C 세럼을 바르시고 30초에서 1분 지난 후에 수분크림을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고 나면 비타민C 세럼을 바르고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수분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갑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도 심하고 자외선도 심할 때는 아무리 귀찮더라도 비타민C 세럼을 꼭 챙겨 바릅니다. 또한 제가 미세먼지 영상 여러 개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스인 활성산소라는 나쁜 놈이 생기며 콜라겐을 파괴시켜서 미세먼지 때문에 주름도 심해지고 잡티도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외선이 피부에 나쁜 이유도 바로 이 ROS라는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따라서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잡티,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C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피부를 방어해주는 이중 방어막 역할을 해줘요. 오늘은 비타민C 세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보통 비타민C 세럼이나 앰플이 비싸잖아요. 같은 돈을 들이시더라도 좀 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비타민C 세럼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꿀피부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